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쩌면 내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거예요. 사실은 분명하게 그렇게 갈 거고요. 오늘부터 한 8주 과정이나 한 10주 과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프린터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볼까요? 그것도 한 장씩 가지고. 그래서 8주 동안에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철학, 종교, 그 다음에 윤리학, 그 다음에 뭐 교육학의 끝에 있는 최고의 그 인문학의 그 최종이라고 하겠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다시 들어가면 행복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아 발견, 뭐 자아 실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조금 현대용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면 자신과의 소통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자신과의 소통이다. 그 다음에 나하고 소통을 했는 걸 가지고 이웃과 어떻게 소통할 건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건가. 이제 저희는 이 과정을 그 힐링 소사이어티, 사회를 어떻게 힐링할 건가. 힐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캐릭터를 짰는데 첫 강은 나는 누구인가, 오늘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 저번에 우리 그 어디지? 저번에 그 산에 갔을 때 그때 약간 들었었을 거예요. 그거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세 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제 그릇된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사는지 잘 모르죠.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적당히 우리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뭐 건강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걸 제가 보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불행 이유, 내가 지금 불행을 느꼈는데 왜 불행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 들어갈 건가? 그건 이제 철학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 강의는 병불행은 없다. 인류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행복으로의 초대는 무엇인가 하면, 요때부터 내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간다. 두 번 다시 불행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경계에 끄달리지도 않는 완전한 행복, 조화로운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하게 어떻게 내가 존재할 것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존재로 세상을 어떻게 밝게 만들 건가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9강 이거는 F17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1분 꾸준한 1등 공부법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요거는 필요하면 제가 이제 그거 이렇습니다. 이제 첫 강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그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대학을 가고 행복하려고 직장을 가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죠. 근데 거기 정말 행복해져요? 어떻던가요? 그 말씀하셨는데 뭐 녹화는 관계 없습니다. 누가 어디 몰라? 행복할 때도 있었고 네. 불행을 느낄 때도 있었고 절망을 경험할 때도 그렇지. 있었고 뭐 사람은 고비고비마다 뭐 별별 것 다 당하고 살았지. 뭐. 그래서 남들한테 뭐 인생이 뭐냐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말 따져보면 저희들이 우리 60년대생이잖아요. 62년생인데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죠. 먹는 거 하고 입는 거는 거의 다 해방이 되었잖아요. 옛날에 먹는 게 그렇게 귀했는데 저는 저희 형이 나하고 2살 차이 났거든요. 형 옷 물려주면 정말 짜증 났거든. 그래도 입어야 했거든요. 그 양말도 다 깨면서 준비했거든요. 손에 보면 아이롱 양말 닦고 해가지렀는데 이제는 뭐 집집마다 뭐 먹는 거 입는 게 제일 흔하잖아요. 다 해방이 되었어요. 또 가사노동에도 다 해방이 됩니다. 우리 노동시간이 지금 많이 줄었죠. 주 5일로 들어가고 하루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뭐요? 또 뭐가 줄어? 밥은 엔간하면 전기밥솥이 다 해주죠. 옛날에 여름에 우리 그 다 불때가리 나무 해갖고 불때가리 밥을 했잖아요. 감자 쌈거리 다 했는데 전기밥솥도 뭐 딘밥, 뭐 잡곡밥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기 다 해주고 세탁기 다 해주고 참 여유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아. 그럼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우리 뭘 했을까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시간이 남았잖아요. 분명히 남는 시간에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잘 살라고 노력했죠. 그렇지. 더 잘 산다는 게 우리는 어떤 류의 그게
그게 물질적인 풍요만 이야기했잖아요. 상대적인 풍요. 그렇지. 인본주의에서 지금 자본주의로 갔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란 뭔가 하면 돈이 우선시 되는 이야기인가요? 20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참, 이게 그때는 인본주의보다는 생명주의로 갔거든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부처님 설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설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비둘기가, 아,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는 그 환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우화에 다 나옵니다. 그러고 부처님이 이제 자비심이 이제 일어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 살생이 안 좋으니까. 매한테 뭔가 하면, 매야, 저 비둘기를 놔줘라. 하니까 위대한 성각자가 이야기하니까 비둘기를 놔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그 현생이 부처님 되기 전에 전생 때 이야기입니다. 비둘기가 이제 하는 그 부처님, 그 뭐지, 매가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이시여, 매는 놔줘서 좋습니다. 당신께서 위대한 성각자가 놔줘야 나는 놔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이 오케이, 그럼 좋다 해서 비둘기가 만약에 한 건이라 칩시다. 한 건 약 맞고 허벅지 살을 떼서줘요. 한 건을 딱 갖다 떼줍니다. 그리고 한 건, 비둘기 한 마리 한 건이니까 한 건을 떼서줘. 그럼 그 매가 다 찍어 먹어. 그러면 한 건을 줬으니까 다 뗐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 매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나면, 부처님이시여, 저 아직도 배가 고프나이다 하니까 또 허벅지를 또 떼주는 거예요. 계속 주도 계속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자기 몸까지 다 떼주는 비용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때 뭘 깨닫나 하면, 생명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생명을, 그 매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을 수백 근에 넘는 고기를 준다고 가치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는 인본주의 가기 전에 생명주의였었는데, 요거 인본주의로 넘어 지금 자본주의가 되나요? 뭐냐 하면, 사람 죽여도 돈 있는 사람은 해결이 되나. 모든 게 자본이 해결이 되는 걸로 가 있잖아요. 창세기 어떤 이야기가 나요? 뱀은 땅에 배를 기대고 간다. 그러고 출산의 고통을 낳는다. 자, 뱀이 땅을, 땅이라는 뭔가 하면 물질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간다면 종국을, 종말을 맞이한다는 예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정말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이만불 시대에 살고, 정말로 많이 배우고, 인터넷을 뒤지면 모든 거 다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어떻게 돼요? 지금 방향성이 상실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행복에 가까이 더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있을까요, 지금? 지식인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알죠? 근데 정작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저 황순남이거든요. 황순남이. 나는 우리 큰애 둘째 있는데, 큰애 둘째.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는 자식이잖아요. 내 처가 봤을 때는 남편인 거고, 내 애가 봤을 때는 뭐야, 아버지인 거고. 같은 황순남일까요? 다르죠. 우리 똑같은 우리 애가 보는 황순남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도 기분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이 황순남이가 누굴까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고민을 해봐요, 안 해봐요? 한 번쯤은 해보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나 왜 태어났어 물어보면,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돼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해라, 새끼. 대기업 가야 되고, 뭐 공무원 돼야 되고, 뭐 대학 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게 쓸데없는 소리일까? 한 분은 봐야지 되거든요. 어째 우리가 나이 60, 70이 되면서도 그때까지도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된다는 거는 뭔가 하면 뒤집어 보면 행복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작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행복이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 내 자유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지는 거 아닐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밥만 먹고 애 놓고 똥 싸고, 저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도 밥 먹고 새끼 쳐고 똥 싸고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지? 우리 뭐가 다를 것 같아? 바퀴벌레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고 바퀴벌레 생각 안 해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모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조금만 위해를 가든 내가 계속 해보자고 덤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강을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내가 행복하게 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자아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 실제 사례를 먼저 이야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한 여성 한 분이 상담을 왔었어요. 내가 이거 개불러 가지고 쌍둥이를 가지고 쌍둥이라고 이야기해요. 했는데 남편이 빚이 20억이 저거 부도가 났대. 선생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남편은 사실 빚이 20억 같으면요 우리 쉽게 말이 쏘아서 20억이죠. 남편 남자들이래요. 빚이 20억 딱 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멍해요. 하던 일을 계속하면 계속 빚이 저는 거야. 적으면 빚값은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요. 집집마다 몰려오고 아내는 배가 불러가 있고 출산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럼 우리 대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뭐 파산을 하지 뭘 하지 빚잔치를 하지 이거에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어떻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네 안에 있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태어나면 그날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바라죠. 자, 요 근자에 들어서 내가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한 일주일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냈어요?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많이 내요. 선생님은요? 시시때때로 왠지 어제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 그랬어. 눈만 뜨면 시시때때로 화가 나더라. 왜 그럴까? 이걸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는 진정한 행복 속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행복 속에 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끄달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화를 냈다가 말았다가 화를 냈다가 말았다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죽을 듯이 사는 거야. 조금만 좋으면 아 행복인가 보다 해서 쭉 가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산이 안 가면 또 판단이 가거든요. 그 행복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 정말로 행복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게 갈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문제인 거. 정말로 처절하기 만큼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첫 페이지 나오는 거 할 건데 위대한 생명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밝혀내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주문을 하면 뭐 조금이라도 그 출판사에 찍어주려고 10권 단위라도 요거는 한 10권 이상을 보셔야지 되는 책입니다. 요거는 요것만 봐도 철학책 한 100권 이상 받는 책이 될 거예요. 제가 썼는 건데 3개월 만에 완판 다 됐습니다. 이것도 찍어내야 되는 건데 이거 참 괜찮은 책인데 행복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는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첫 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끝점, 종교의 끝점, 종교는 뭔가 하면 마루족자잖아요. 가르침의 끝이라는 얘기인데요. 최고에 있는 거를 정말로 알기 쉽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이 나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육체가 나인 줄 알잖아요. 몸이 나인 줄 알죠. 내게 몸이 나인 줄 알지 않던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칩시다.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사진 잘 나왔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제 얼굴만 잘 나오면 되지. 남이야 눈을 감았다 말았다 제 얼굴만 잘 나오면 되죠. 근데 그 사진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찢어, 이거를 내가 칼로 찢어버렸어. 그럼 화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지? 종이족인데? 나를 찢었으니까. 그렇지.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에 비슷한 사진을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화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몸이 나일까 한번 봐야지 돼. 몸이 나일까?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살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막 신주단지 모시고 누가 뭐라 해도 조금만 안을 때려도 해보자고 덤비고 너 왜 그렇게 저보고 지금 선생님들이 저보고 웃으면서 아 뭐 키 장래하면 괜찮지만 몇 번 하다 키도 잘 계속해면 더 쓴딜 냅니다. 그렇잖아. 육체가 난 줄 아니까 맞거든요.
근데 과연 육체가 나일까? 이것도 먼저 한번 봐야지. 자, 육체가 나라면 내 몸 어디까지가 내가 나가 될 것 같아?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나갈 테야? 전체. 전체? 그 전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나을까요? 나 아닐까요? 나의 일부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니, 그래.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항수남이 아니고, 항수남이 아니고, 항수님이 돼요. 떨어져 나갔다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항수남이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 나가야지 항수남이가 돼? 저번에도 어디더라? 전주광이가 아니라 목을 떼서야 되고, 목을 떼버리는 거. 그럼 팔 하나 또 떼고, 팔 하나 또 떼고, 다리 떼고, 닉 브리치치.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닉 브리치치는 닉 브리치치가 아닐까요? 어디까지 있을 때가 완전한 나일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뭐 60조개가 아니지 몇천 조개 된다 하더라도 제가 요 책에 있는데,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세포가 있고, 하루에 몇백억이 세포가 생겼다고 죽고, 세포가 생겼다고 죽고를 해요. 자, 그러면 내 몸의 세포를 한 개씩, 두 개씩 떼내면, 어느 순간까지는 안 죽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몇 개를 떼내면 죽을 거잖아요. 자, 그럼 세포를 다 떼내. 그 떼내는 세포를 합치면 다시 항산암이 될까요? 돼요? 순서대로 가면. 야, 이거 노벨 의학상인가?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받아야 된다. 아, 그럼 다시 볼게요. 한 12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간세포 떼내고, 위세포 떼내고, 뇌세포를 다 떼내요. 그래갖고 비크에다가 인공 배양을 시킵니다. 간세포, 뇌세포, 뭐 위세포, 이런 세포를 각각 인공 배양을 시켜.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똑같은 간은 간세포 그대로 성질을 가져요. 근데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지나니까 세포가 똑같아져. 이해가세요? 근데 왜 내 안에 있을 때는 간세포는 간세포대로 작동을 하고 밖에 나오면 다른 세포로 작동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세포를 다시 갖다 놓으면 간세포가 될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우리 또 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전자, 난자.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전자, 난자가 결합해야지 사람이 생기죠. 딴 데서 안 생기잖아. 그럼 전자, 난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비크에서 인공배양을 시키고 똑같이 내배에서 그 엄마 그 자궁에서 착상을 시켜서 인공배양을 시킵니다. 그럼 똑같은 속도로 그 영양을 주면 똑같은 속도로 크겠죠? 그럼 이 비크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그 세포 분열합니다. 키우면. 그럼 여기서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전자 난자가 사람을 만들어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골치 아파지잖아요. 우리는 전자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나왔잖아요. 전자 난자가 사람을 만들어낼 힘이 없다는 얘기.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 육체는 뭐냐는 얘기인거야. 또 하나 볼게요. 의학자들이 우리 몸의 세포는 짧은 거는 1분, 2분 안에 다 죽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오래 가는 게 8년을 간다고 해요. 8년. 이건 의학자들 이야기네요. 우리 몸의 8년이 제일 오래 간다. 그것도 골수세포가 제일 오래 간다고. 이거 척수 속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딴분 오신다. 우리 몸이 8살 돼야 되잖아요. 8살은 싱싱해야 되잖아. 정말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 나 지금 짜글짜글 늙었죠. 조금 전에 내가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지금 여자들 그 8살 피부처럼 지금 화장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 늙었다고 이야기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이 내가 똑같이 그 국을 밥을 먹어요. 할아버지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아들은 더 좀 장엄해 보이고 애는 더 커요. 똑같은 밥을 먹는데 왜 그렇죠? 육체가 말까?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를요 분자 구조까지 우리 물리학으로 볼게요. 분자 구조까지 가면 이 몸의 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더 키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원자까지 가봅시다. 원자까지 가면 제일 처음에 원자 핵이 있고 옆에 전자가 도나요? 원자까지 가보면 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전자를
내 몸만큼 키우면 원자까지 이제 거리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늘까지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어디가 있어요? 육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로 조금만 위해를 가해도 내가 아파도 약을 먹고 남이 뭐라 해도 성질 빠락빠락 내고 하는 내 육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얘기인 거야. 맞나요? 김영국 교수가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한 번도 어머니 자궁이 태어나지 않았다. 자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한 번도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웃기는 이야기죠. 전자 남자가 사람이 안 된다는 것만 웃기는데 지금. 우리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래요. 김영국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인데요. 자궁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미로에 들어가요. 큰 그 동굴 미로 같은 데 들어가면 나오는 게 한쪽 손을 대고 계속 따라가면 바깥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로는 항상 그렇게 탈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자 자궁이라는 거는 이쪽 근개, 여자 그 자궁에다 이쪽 허벅지에서 대고 쭉 들어가면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에 있을까요? 나와요. 그러면 자궁 내라는 게 맞아요? 다시 그러면. 우리 세포 내, 인간은 세포 내 소화해요? 세포 외 소화해요? 소화 안 하는데. 세포 외 소화지. 이 입하고 구멍이 하나로 되어 있죠? 바깥에서 소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위장은 뭔가 외부의 피부가 함몰돼서 들어간 것 뿐인 거야. 여자의 자궁도 뭔가 하면 자궁 내가 아니라 피부가 함몰돼서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김용국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이거 말고. 어머니 자궁을 우리는 지금 요 3차원 공간만 요것만 파동만 보기 때문에서 너희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분자 구조까지 원자 구조까지 보이는 눈을 가졌다면 선생님 여기 보일까? 둥둥둥둥둥 떠다니겠죠? 그럼 우리 어머니 자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없죠? 없죠? 이게 뭔가 물질 문화라는 얘기인데요. 공문화라는 얘기입니다. 미립자 구조까지 들어간다면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인간 이것도 딱따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자 구조가 이것도 둥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자, 이것도 둥둥둥둥 떠다니지만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그 속썩이는 게 그대로 고정된 줄 알고 못 바꾸는 거야. 저걸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걸 모르니까 심리 상담을 해도 안 되고 뭐를 안 되고 막 무릎을 싹싹 빌어도 안 되는 경우예요. 지난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나요?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집에서 안 들어오는 거야. 저번에 이야기 잠깐 했죠?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여자가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싸움도 하고 막 사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자 있나 싶어서 방바닥에 머리카락 있나 싶어 열어볼 게 또 다른 여자는 없더래. 그건 다행이다 싶었는데 애들 데려가서 엄마 아빠 들어가서 무릎 꽂고 살살 빌기도 하고 근데 이 남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들어가? 말도 안 하고. 근데 저하고 만나서 둘 다 상담해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육체가 인간이 아니다는 건 내가 조금 어떻게 돼요? 이해가 가나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사람 죽고 나서 제사 지내면 그 시체 깨다고 갖다 놓고 지내요. 혼병을 불러서 지내요. 혼병을 불러서. 맞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육체가 인간이 아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지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 계시죠? 저 있지. 100번 양보해서 육체가 나나 칩시다. 선생님 여기 있다 칩시다.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빛이 가서 빛의 파동이 반사해서 제가 알죠. 오는데 시간이 걸렸죠. 오는 동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럼 얻은 게 황순환이에요. 내가 우리 같이 돌아왔을 때 10분 전에 황순환하고 지금 황순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갈듯 말듯 합니다. 거기까지 와도 대단한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되니까 저도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같은 나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짜증만 내고 정말로 나는 무능한 난 줄 알았는데 시시각각 바뀌더라. 그럼 새로운 우리 삶에 어떠한 단초가 보이지 않을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불안구도하고 정말 조선천지 다 자꾸 물어봐도 그 남편 못 사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시시각각 바뀌더라. 그럼 이렇게서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는 거예요.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행복이 육체 안에 있는 줄 알고 노세 노세 젊은 노세 젊었을 때 쓰자. 요즘 우리 나이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60, 70 먹은 70까지 나는 겁니다. 60 정도 어른들이 노후준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 많이 벌자는 이제 늦었습니다.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돈 다 주지 마라. 조금 남겨놔라. 돈 다 주면 뭐요? 끈떨어진 뉴이다. 컨트롤 못한다. 물질이 육체인 줄 아니까. 돈이 고정된 줄 아니까. 물질 자체가 고정됐으니까 있으면 내가 한정적으로 못 쓰는 줄 아니까 자식 간에도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겨?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년 전체 여기 걸려버리거든요. 행복이 가까이 가요, 못 가요? 부부지 간에도 조금만 돈이 어긋나면 뭐 이혼 반복되지 하죠? 자식도 부모 죽이고, 주식도 부모도 자식을 갖다 버릴 세상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육체가 물질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가 여기 걸려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인류의 방향성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부자되잖아. 전세 살다가 집 뭐 20평 사면 좋은 줄 알아. 20평 사보면 금방도 실제 맞아. 30평, 60평, 100평. 많은 사람 100평 살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네. 그거 옮기고 단독 주택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 그걸 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욕심이 안에는 뭔가 하면 물질이 유한하게 있는 게 자기인 줄 아니까 끊임없이 뭐요? 더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육체가 나다 아닌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육체가 나는 아니지만 나의 부부는 아닐까요? 그렇지. 부부는 나를 표현되어 있겠지. 그렇죠. 개념으로 형상화되어 있겠죠. 그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가지고 전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시나? 내 팔을 떼놔놓고 의거 강선함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 내 머리카락을 의거 강선함이라고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육체가 자기 자신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데 속았다는 얘기예요. 자, 물질이 시시각각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 그 변하는 존재가 진짜로 실존할까? A에서 B로 변했다면 변하게 하는 A가 완전히 B로 가는 게 아니라 변하게 되는 내질이 있었겠죠. 이게 진짜겠지. 물질이 시시각각 변한다면 A가 B로 완전히 됐다 하더라도 변하게 했는 내질이 그게 진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내 몸이 수시각각 변하지만 변하게 했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물질은 고정불변이어서 내가 불행하면 못 바꾸는 줄 알았는데 물질은 항상 변하고 공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단초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뭔가 하면 견습 단계야. 절에 가면 한 10년 앉아서 요거 겨우 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버리니까 뭐요? 뭐 상담하고 의학도 어디를 건강을 하고 여기 가죠? 기계 바꾸듯이 바꿉니다. 특히 서양처럼 뉴턴처럼 때문에 동양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육체가 나가 아니다는 거는 전체가 인정은 안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일부분이 이해가 갈듯 말듯 하는 거 보면 이거 맞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시시각각 변하죠, 그죠? 변하는 건 맞다. 네, 변하는 게 실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찰나찰나 존재하겠지만 그럼 물질이 내가 아니다면 자, 물질이 다시 말해서 육체가 내가 아니다면 우리가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뭐가 이야기해요? 마음이나 생각이 나다고 생각을 하나요? 생각이 나도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정답이야. 여기 꽉 막혀야지 돼. 그래야 우리가 어느 이전의 개념을 띄우는 거야. 그래서 승산스님은 뭐예요? 오직 모를 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작업이에요. 생각이 꽉 막혀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개념 정리가 다 되었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지. 내 거예요. 아니지. 사과. 사과 맛이 어때요? 새콤달콤. 누군가가 새콤달콤하다 하니까 새콤달콤한 거지. 아니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나지. 영어로 새콤달콤하다 해요? 아니.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줘. 걔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왕왕 울고 미국은 바크바크 웁니다. 걔한테 물어보세요. 눈대표 우리 물어보세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시계는 째깍째깍 가요. 미국은 틱택 틱택 이렇게 씁니다. 개념이에요. 새콤달콤은 누구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새콤달콤하다고 집어넣었잖아. 우리가 생각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쓰레기 같은 지식이에요. 지식. 자 다시 이야기하면 밀가루를 가지고 새우깡 아 우리 그 뽑기 해봤지 어릴 때 설탕 녹여가지고 네. 비행기도 만들고 코끼리도 네. 만들고 뭐도 만들고 우리 어릴 때 하잖아 야 네 코끼리보다 내가 더 커 내 사자가 더 커 싸움하면 내가 더 이기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본질에서는 다 설탕이요 맞아요? 네 설탕이요 밀가루를 가지고 그 뭐 새우깡도 만들고 뭐 바나나깡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다가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밀가루 근데 밀가루 이걸 가지고 새우깡에 하는 게 맞을까 밀가루 하는 게 맞을까? 밀가루 밀가루 해도 틀리는 거야. 개념이 걸리잖아. 우리는 생각에 다 걸리니까 생각 자체가 나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보면 아까 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시시각각 덜락날락하는데 그럼 그 생각이 내가 아니죠? 맞나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보면 그 우리 정약용 선생님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정말 위대한 철학가요. 이분이 어느 정도는 서양의 뭐 데카르트 이상을 넘어가 정말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반대 우리나라는 워낙 좀 무시하니까 그렇지 잠동이나 상주, 성주 이런 쪽에 가보면 옛날 그 어른들 그 집집마다 문집이 있었죠. 그것만 정리해도 서양 철학 능 안 돼. 근데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무시해버릴까 그런 거지. 이분이 그 자기 형님이 정약현 형님이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다가 현판을 달았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지으려 한다면 수호제라고 합니다. 수호제. 당호예요. 당호.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정약용 이 선생님 그 당대 철학자가 뭔가 하면 왜 나를 지키지? 나는 나 항상 내가 나하고 붙어있는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잖아. 나만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기인가 저 포항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장기 그 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포항 가서 그 유배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뒹굴뒹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막 유레카미 탁 깨는 거야. 깨가지고 아 맞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름을 수호제라고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람은 생각은 아까 말처럼 아 우리 집하고 막 우리 아파트에서 집하고 뒤에 밭은 누구 훔쳐가요? 못 훔쳐가요? 그럼 안 지킬 필요 없죠. 맞나요? 근데 집 뒤에 있는 큰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누구 훔쳐갈까 못 훔쳐갈까? 못 훔쳐가도 안 지켜도 되지. 그 다음에 옛날 성인이 썼는 책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제가 썼는 책을 누가 다 훔쳐갔어. 근데 제 머릿속에 있으면 또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옷 같은 거 밥 같은 거 밥을 누가 다 훔쳐갔어도 거기서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내 옷을 누가 지금 다 벗었어. 제 옷을 다 벗었어. 저한테 옷이 바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생님들이 저 창피하다고 나는 괜찮은데 저 창피하다고 옷을 갖다 입힐 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했는 이야기 뭔가 아까 말씀처럼 생각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이상한 책만 봐도 음탕한 생각이 들고 조금은 질펑한 음악만 들어도 내가 이상한 흥이 막 돋기 시작하고 우리 야동 같은 거 보면 또 뭐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호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 위대한 철학 중에 데카르트 아시나요? 데카르트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가 하면 물질인간에서 육체인간으로 전 인류를 한 단계 점핑시킨 겁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생각 안 할 때는 어디에 존재해요? 선생님, 생각 안 할 때 어디에 존재해요? 생각 안 할 때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 안 할 때 어디가 있어요?
못일 수도 있겠죠. 이게 데카르트가 정말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쪽짜리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생각 안 할 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부처님이 뭐야? 그, 우리 그 불개칸 하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에 어디가 있었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생각 안 할 때 어디가 있죠, 정말로?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부라 칩시다. 예, 우리 저녁에 가서 이런 도란도란 이야기 하다가, 여보, 나 잘게요. 하면 방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내 마누라고 누워 있다가, 같이 이제 둘이 누워 있다가, 내가 밤 12시에 잠이 탁 들었어요. 맞죠? 그래, 내가 잠드는 순간,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나 어디 갔어요? 잠들면. 내 마누라 어디 갔죠? 내 집, 내 침대, 내 차,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그리고 보세요. 11시 59분 59초하고 순간 1초 사이에 잠이 들었어. 요거하고 요거 어떤 차이가 나요? 잠들었을 뿐인데 내 몸도 어디 가고 없죠? 마누라도 어디 가고 없죠? 집도 어디 가고 없죠? 그럼 우리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잠들래요? 잠든다는 건 단 게 아니라 생각이 가라앉은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잠든다는 건 생각이 끝이 났다는 얘기인 거야. 자, 생각이 없어지면 온 우주 만물이 없어지죠. 그러네. 아침에 생각이 일어나면 우주 만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생각으로. 일체 유심조사.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이 막 짜가지고 정말로 미칠 것 같아. 근데 노래방 가서 재밌게 놀면 빚진 건 이거는 없죠? 아, 나만 하그랬나 빚졌지? 집에 가세레지 장 갔어요? 네, 장 갔어요. 이 입으로 보면 사람들 장난 안 하면 마음이 막 편안해져. 먹고 집에 뛰어가야지. 장근 긁기도 안 긁기도 긁기다. 그런데 오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난 안 장 갔는데 싶어. 자, 그렇다면 이 생각도 그러면 과연 날까? 과연 날까? 자, 어떤 만약에 이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게 과연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요걸 보고 까맣다라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그럼 나도 미립자 구조죠. 나도 미립자 구조죠. 그럼 이것도 미립자 구조로 똑같아. 나도 미립자 구조로, 원자 구조로 똑같아. 그리고 이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이게 같이 동시에 떠올랐는 생각일까? 동시에 또 온 우주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돗물을, 수돗꼭지에서 수돗물을 탁 털면 수돗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수돗꼭지가 수돗물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수돗 파이프가 물을 만들었을까? 그 안에 있었어. 수은지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수은지에서 강에서 만들었을까? 아니죠. 빗물에서 만들었을까? 비 하나 만드는데도 뭐요? 온 우주가 나와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나 집에 있는 애가 과연 내 아이 맞을까? 내 아이 맞아요. 내 자궁에서 나갔다고. 그러면 수돗물도 통로인데 내 자궁도 뭔가 하면 수돗물 하나 만든, 다시 사과 한번 볼게요. 사과가 새콤달콤하고 맛있어. 사과 아닌 요소들 다 함께 볼게요. 햇빛도 빼야 되죠. 물도 빼야 되죠. 바람도 빼야 되죠. 뭐 양분도 빼야 되죠. 사과 원래 있어도 아닌 것도 다 들어간 거잖아. 이걸 다 빼버리면 사과가 온전히 사과로 남아요. 뭐 사과는 뭐냐는 얘기인 거야. 다 합쳐놓고.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무능력하고, 60대면 죽어야 되고, 나이 들면 아파야지 되고, 공부 못하면 혼내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존재입니까? 사과 하나도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럼 이 인간의 존재가 뭐냐는 얘기인가요? 우리 정말로요, 사유의 폭을 정말 넓게 봐야지 돼. 지금은 뭔가 하면, 나는 대졸이야, 뭐 대학원 졸이야, 고졸이야, 이것밖에 안 돼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받으니까 내 가치는 300밖에 안 되는 줄 안다 말입니다.
나는 피조물 사니까 항상 내 인생은 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예요. 네, 이 빠따 주제 괜찮습니다. 제가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생각도 나다, 내가 아니다. 자, 꽃을 보고 어떤 사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 밉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육체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라면 나는 그러면 뭐가 남아있지? 정말 뭐가 나지? 미치겠죠? 여기서 이제 종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사유체계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본질 가치는 게 교육학의 끝점이 뭐가 되나 하면 자아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아 발견. 행복의 끝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갈 거란 얘기인 거야. 나도 변하고 내가 행복이나 목표를 했는데 그것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것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것도 변하고 가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항상 이런 거 많죠. 내가 조금 해보니까 좀 시지부지해지고 도대체 인생 왜 살아가면 남들이 뭐요?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과연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가 내가 아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굴까? 누군 같아요? 불교에는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그거 대본지 아픈 거야. 금방 이야기했잖아. 육체 무. 무아라고 아는 나는 누구지? 그 맨날 화도 내고이 먹고 아니지? 그렇지? 이 먹고 생각하는 그건 이 먹고 이 먹고는 또 뭐고? 그렇지, 그렇게 묻고 들어가야지. 이 먹고는 하나씩 지워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내가 아니다, 뭐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 깨어있다, 지금 깨어있을 때, 그 다음에 잠잔다, 아 꿈꿀 때,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잠, 꿈도 꾸지 않고 잠만 잘 때. 맞나요? 네, 그렇죠. 어느 게 진짜예요? 어느 게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세 개 합쳐야 되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옛날 우리 예의만 했거든. 그 아침에 그 마누라 깨워서 내가 일어났는데 아 깨우기 좀 밉더라. 그대로 옛날 그때 20대 만났는데 그대로 이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깨고 나니까 그때 나 그게 진짜 좋았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꿈이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육체가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존재를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은 정말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은 끝난다?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존재를 하지? 이거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나기 전에. 과연 죽기나 죽을까? 사람이 태어나긴 할까? 정자 난자에서 안 태어났다고 하는데. 맞죠? 그리고 우리 죽는 거 맞아요? 죽는 거 맞아요? 눈에 안 보이면 죽는 거죠? 죽는 거 맞나? 맞더라고요. 태어난 거 맞아요? 네, 사람은 한 번도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어요. 불멸불사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뭐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자 이거는 부처님이 초기 가르침이에요. 초기 가르침. 그게 다 걸려버려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짧게 이제 제가 가볼게요. 그럼 인간이 누굴까? 인간. 인간이 무엇일까? 아, 요것만 제가 하고 마실 건데요. 먼저 볼게요. 자, 물질이 내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고 만져지고 인식하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만져도 이거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우리 똑같은 걸 만져도 느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우리 이게 실존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자, 이 우주가 생길 때는 어디서 생겼다고 해요? 이건 사실이 다 틀린 겁니다. 빅뱅도 다 틀리는 거예요. 틀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과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빅뱅이라는 거는 160억 년 전에 어떤 그에서 팍 터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빅뱅이. 그래서 온도가 약 1억도라고 해요. 1억도라고 이야기해요. 1억도.
자,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서 그러면 모든 것이 물질이 생기는 유의 세계죠. 이때부터 시간을 두고 시간과 공간도 이때 생깁니다. 블랙홀, 화이트홀 하면서 시간도 공간도 이때 생깁니다. 나중에 넷째 시간에 제가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도 딱 생겨서 인식체계에 보이는 유의 세계예요. 자, 이거는 뭐죠? 보이진 않는 무의 세계였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생명이라는 건 약 100도씨 정도만 돼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죠. 근데 100억도에서 1억도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겼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 죽어, 다 타서 1억도라면 다 타서 죽거든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어떤 시야에서 오히려 더 생겨나왔잖아요. 생겨나고 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미립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274도에서도 움직입니다. 절대 온도에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나왔다. 생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을까?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있는 데서 나왔을까요? 있어야지 나오겠지. 그게 매질이 있어야지 나오겠죠. 매질이 있어야지 나오는데,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이야기합시다. 우주 만물. 모든 것 삼라만상. 이것들 어떻게 돼요? 나름의 질서가 있나요? 질서 있게 해가 제때 되면 또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제때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가죠?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건 뭐야 돼요? 어떠한 그 질서가 가지고 완전하고, 원만한 어떠한 나름의 뭔가를 가지고 가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해야지 되고, 원만해야지 되고, 무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분이다. 부분 집합에서 얘는 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인간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완전하고 원만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될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tha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붙이지 않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갖다 이름을 갖다 붙여 뭐라고 갖다 붙여요? 신이다, 부처다, 하나님이다, 알라다, 홍익이다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 이름을 갖다 붙이면 내가 생각하는 신이나 부처로 가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하는 거야, 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인간은 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인간 안에 모두가 다 있겠죠? 자, 그럼 인간은 신의 능력과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위대한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완전하고, 온만하고, 무한한 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처의 자식, 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처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홍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뭔가 하면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신의 능력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무한하고 완전하다 했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한한 생명이에요. 무한의 조화, 무한의 환희, 무한의 공급, 무한의 사랑, 무한의 지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무한한 생명이란 뭔가 하면 태어나서 죽고가 아니라 태어난 듯이 보이지만 한 번도 태어나지 않는 불생불멸이 아니라 오로지 생밖에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이미 영원한 존재야. 이미 구원받고 있는 존재.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더 영원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때가 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지 않고 인간은 뭔가 원래부터 뭔가 하면 생명이요. 생멸이 아니라 절대, 여기는 상대요.
상대. 여기는 절대예요. 나는 절대로 뭐래. 이거는 대를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무한 영역을 넘어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영역. 인간은 뭐예요? 무한 생명이다. 그럼 병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육체에 있는 듯이 보이는 거지. 그건 내가 다섯 번째 시간에 이야기해요. 병이 없으니까 병이 나서요. 인간의 본질에 만약에 병이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의사가도 못 낫습니다. 예수님하고 못 낫게. 본질에 병이 없으니까 낫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인간은 무한 생명인데 병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병나선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야기까지. 이게 철학 진리예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요거 잠깐 이야기하고 갈까요? 자, 여기 줄 봤으니까. 대구에 우리 나이 정도 됐어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겠다. 이 책은 안 나오는구나. 결혼해서 보니까 집에 다 당구휴대가 있다 했죠? 왜 갖다 놨어요? 물어보니까 도둑오만 잡지.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새동방이 나던 때거든. 당구휴가 새동방이 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막 싹싹 빌고 사정을 하고 싹싹 빌고 사정을 하고. 근데 이혼해야지 하는데 이혼 쉽게 되면 안 되죠. 딸 둘이 놓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막둥이가 또 생겨버린 거야. 딸은 스물 몇 살 정도 되고 여자 50대 정도 왔으니까 막둥이가 5학년인 거야. 이 5학년짜리가 사기돈을 밥 먹듯이 먹는 거야.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야. 이게 아무리 심리상담 안 하고 아무리 대구동산병원 아무리 가도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내 남편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어떡할 거야. 미치겠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계속 길길이 날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사니까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해가지고 뭐 막 대판 싸우고 집을 나옵니다. 남편하고 처음에는 막 맞고 살다가 나오니까 딸들이 따라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야. 나오고 나니까 딸하고 또 싸우는 거야. 남아가지고 아빠는 왜 그러냐고 딸하고 대판 싸우고 딸도 나와. 그래가지고 찜질방에 살다가 엄마 우리 들어가 삼판 싸우고 대판 싸우고 싸우니까 남편이 안 피던 또 바람을 피네.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거 완전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금.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술 먹고 하면 또 싸고, 쟤 안 한다고 사정사정은 안 그렇게 안 그렇게 해서 또 나가 뽑아. 저희가 왜 그러냐고. 그 집 종자가 그러느냐고. 그러면 니는 왜 그러냐고.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는 뭐, 애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엄마는 애 때문에 못 살아서. 우리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한테 그 여자분을 아길래 딴 건 안 물어봐요. 우리는 무한 생명이니까 생명이 왔는 나에게 생명이 왔는 내가 나무라면 줄기나 아버지의 뿌리는 조상이잖아. 열매가 꽃이 피자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생명의 원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먼저 죽었는가? 아버지가 먼저 죽더래. 죽고 난 뒤에 스물 몇 살 되니까 엄마가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부모가 없으니까 이 그 선을 보면 다 퇴짜를 맞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다라고 나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 남자가 나를 때리기 시작해. 저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내 마음에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저런 아버지가 나 미워해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 이런 마음이 남편한테 도사돼서 가겠죠. 조금만 술 먹고더라도 우리 아버지처럼 또 저렇겠지. 우리 아버지처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남편은 한 번 때리지만 아내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더 때립니다. 표현은 안 났지만 사랑 없는 결혼에 표가 나잖아요. 그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에서 도망치듯이 결혼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그럴수록 이 아내는 뭐야 남편이 미워해 저 남자 왜 저럴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남편은 길길이 더 날뛰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남편은 무한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쁜 듯이 보이지만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굴절돼서 보이죠? 원래 굴절됐으니까 똑바를까? 똑바르죠. 제가 오면서 전철 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붙어있더라고. 그거 내가 언제 가면 떨어지는가 싶어서 어디가 붙던가 싶어서 기차 타고 계속 하는데 계속 떨어져 있더라고. 맞나요? 네. 이렇게
내가 써봤는 거야. 아내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남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한 생명의 무한 공급의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잘못 봤을 것 뿐인 거야. 그것을 보는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 그걸 아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고 나서 상담하다가 처음에는 펑펑 울어가지만은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잘못 봤네. 라고 이야기해. 그러고 나서 둘이 좋아졌습니다. 막 기운도 없지, 한테 문자 오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뭔가 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사대는 안 먹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저 누나들이, 야, 너 요새 약 안 먹는다 하니까, 어, 누나, 나 요새 약 안 먹고, 머리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무한 생명의 위대하고 위대한 게 인간의 본연이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무한 조화. 항상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석이가, 아까 육체가 말했죠. 나를 체세포 복제하면, 어디를 떼서 항수막이 만들까요? 선생님, 체세포 복제를 해. 어디를 뜯어야 선생님 나올까? 아무데나. 그럼 아무데나라면, 어디가 나를 대표해요? 어디가 나를 대표하는 거지? 아무거나? 맞잖아요. 한구석이가 천 개 중에 두세 개도 못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난세포 뜯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죽 찢어지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아, 일로 가야지 해서 될까?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찢어지면 의사가 깨매죠? 실밥이 살아낼까? 저절로 내 생명력이 만들어낼까? 수천억 개의 세포도 시시각각으로 만드는 위대한 생명입니다. 불멸불사가 아니라 오로지 생밖에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그 모습은 죽는 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무한 조화롭게 되어있다. 내가 항상 좋아하는 일들이 생긴다. 며칠 전에 우리 차가 있는 사람이 차가 막 터지려고 하는데 밑에 가서 버리겠는데 다른 일 때문에 거기 싹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차가 다 터지는 거야. 또 저번에 어떤 한 분, 여자분 우유를 먹고 막 급체가 걸렸대. 막 토하게 생겼대.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암이 발견이 됐는 거야. 뭐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죄송 내라고 하잖아. 안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아. 무한 안에 기쁘게 기쁜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초상 남는데도 우리 웃어가면서 제가 계속 웃으면 옆으로 따라 웃겠죠? 제가 여기서 조금만 하면 쓴질 나죠? 웃는 거 보고 웃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무한 공고 필요하면 나타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요게 너무나 좋았어. 우리나라에 싹 다 내가 일본으로 수출했어. 그러면 필요하면 여기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필요하면 여자분 나와요. 바로 결혼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하면 나는 그거 아니어도 내가 뭐 할 거 있고 뭐가 뭐 밀어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미래 세대는 자본주의 세대를 넘어섭니다. 생각으로 만든 돈도 필요하면 나오는 세대. 예, 법학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하면 물질이 나오는 세대 이렇게 됩니다. 무한 공급 다시 한번 볼까요?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이거 다섯째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은행하고 저하고 돈 쓰면 돈을 참 누가 더 많이 써요? 은행하고 저하고. 은행이 수천만 배 더 많이 써죠. 근데 돈은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내가 더 빨리 떨어지죠. 아, 주유소하고 나하고 기름 누가 더 많이 써요? 주유소가 더 많이 쓰지. 근데 기름 누가 더 빨리 떨어져? 네. 내가 더 빨리 떨어지. 쓰면 쓸수록 늘 무한 공급입니다. 필요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쓰면 내가 인색하게 쓰면 안 되는데 하니까 딱 끊겨버리는 거야. 수도꼭지를 안 들고 있을 뿐입니다. 무한 번영. 제가 여덟째 시간에 무한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 사랑. 사랑을 꺼내면 끊을수록 더 큰 사랑이 나오죠. 내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처음에 나 혼자만 사랑을 해. 연애할 때는 내 아내도 나죠. 내 새끼도 나죠. 이게 커질수록 사람이 커지는 거잖아. 지금 대기업들은 뭐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가족인처럼 사랑하잖아. 그런 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카카오톡이 그거잖아요. 카카오톡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카카오톡 나오기 전에 우리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문자 비용 3천원, 4천원, 5천원 냈죠? 근데 이걸 싹 다 안 내준 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니까 그걸로 몰려가는 거지. 한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기쁜데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 줄어든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쓰면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야. 예수님, 부처님 온 인류를 사랑하니까 죽고 나면 2000년 동안 지금도 매일 가서 기도하잖아.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한지혜 몰입 아시나요? 중학생들을 그 뭐야 미분 적분을 생판 모르는 거 미분 적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풀어내죠. 내가
알려고 하면 다 아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무한지혜지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놀이는 뭐예요? IQ 100을 마에 나는 이거 바뀌었고 이거 바뀌었고 이게 되니까 행복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근저에 두고 이게 피어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이건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밥상 차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인간이 이런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게 인간이야. 인간은 작은 피조물이 아니라 위대한 생명이 뭐 신과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전에 이건 누군가만 알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급속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이제 오늘 실험을 해서, 실험이 아니고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됐는데, 뭐 간단하지만, 한번 요것도 하고 갈게요. 우리 한 번씩 해봤을 건데, 그 가수 타블로 아시죠? 타블로. 네. 그 스탠포드 대회에 나왔잖아요. 상당히 수제입니다. 이 친구를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IQ 테스트. 신문에 나왔어요. 가심단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3분 만에, 이제 5분 만에 20문제를 풀어야 될 걸, 이 친구는 2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서울대 아이들도 한 보통 10분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면 한 140, 150 정도가 돼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이 괴테예요. 210입니다, 210.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5 정도 돼요. 존 스튜어트 밀이 2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이 1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제 정도 수준이에요. 200 이상이 되면 측정 불가합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한천재요. 모든 것 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21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우리 60억 인구하고, 60억 인구를 209라고 치고요. 그 다음, 게이트 혼자 210이야. 그래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모든 문제에서, 게이트 혼자의 군하고, 60억 인구가 209에 있는 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잘할까? 누가 잘할 것 같아요? 게토 혼자가 잘할까? 60억 인구가 200불을 합한 사람이 잘할까? 게토가 잘할까? 게토가 훨씬 좋습니다. 하치면 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요? IQ 1은 10에 몇 제곱 차이가 나요? 다시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요. 김연아 혼자하고 아사담하고 천명하고 스케이팅 타면 누가 1등해요? 김연아. 김연아. IQ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거 1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지. 근데 뇌과학자들이요, 보통 인간은 자기네 3%에서 5% 쓴다 하죠. 0대는 5%에서 몇 프로 쓴다요? 8% 쓴다 하죠. 보통 우리 인간이 IQ가 100 정도 돼요. 자, 그럼 쉽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3%를 썼을 때 100이죠. 그러면 100% 썼을 때 얼마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X로 볼까요? 이렇게 곱하나요? 그럼 3X는 얼마가 돼요? 많이 되나요? 양수를 뭘로 많아야 돼? 3으로 나누면 IQ가 얼마 돼요? 무한천재 맞아요. 이거 속일 수 없잖아. 소환 속일 수 없는 거야. 근데 모든 인류의 과학자, 성각자들은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입장에 복이 좋더라. 복이 너무나 좋더라고 이야기해. 2장부터는 뭔가 하면 다 인간은 뭐야? 물질 인간으로 가는 거야. 흙으로 만들고 갈비뼈로 만들고 여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못 벗어나는 거야. 행복 그렇게도 못 갑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 행복인지도 모르는 거야. 자, 내가 무한의 부자인데, 자, 전 세계의 모든 돈을 한 사람 선택해서 다 몰아줬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무한일까? 유한이죠. 유한이죠. 우리가 백을 옷을, 백 같은 옷을 뭐, 돈 10만원짜리 사 입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복을 한 500만원짜리 입고 가니까, 제가 그때 그 뭐 한다고 좀 종거사에 한참 잘 나갈 때, 보통 300에서 500만원짜리 입었습니다. 꾸김 살까 앞지도 못하겠더라고. 안 그렇다면 우리 그 여자들 그 핸드백 한 500만원, 600만원짜리 사면 비용만 안고 갑니다. 그거 내가 탁 내놔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승질내요. 노예가 돼. 그리고 무한이에요, 무한. 참, 유한이에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인간은 무한의 온 우주의 강맥 모든 게 다 내 건데 필요할 때 혼자 뺏어는 거야. 간략이 얼마나 불편해. 근데 내가 무한, 유한하다고 한정 지으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인 거지 필요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믿음 강하신 분들 어떻게 돼요? 저번에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저 내가 소련의 하러 갔어요. 성교하러 갔는데 교회당 높잖아요. 그래서 한 건물이 너무 좋아 보이더래. 그 건물 내꺼 했으면 좋겠대.
그 공부를 자꾸 매일 기도했답니다. 여기다 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강공서더래. 동사무소더래. 동사무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칼가나 마가나 계속 기도하니까 동사무소에 있었대고 그게 자기께 되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많지 않겠나요?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한정 공급에 무한정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난해 뭐 쓸모없고 하니까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게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야. 맞죠? 불안하니까 내가 돈을 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우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러다 몸살 나겠지. 무한의 생명을 모르니까. 아이 애들 키울 때 어떻게 돼요? 겨울에 이렇게 천대 나갔다 돌아오면 부모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요? 빨리 더운나 찬바람 쏘면 감기 걸린다. 이 아이는 개요 때 나갔는데 몸이 오실오실해. 아 엄마가 찬바람 쏘면 감기 걸린다. 감기 더 걸리는 거야. 저는 애들 어떻게 키워나가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야 한번 찬바람 쏘니까 건강해지겠네. 냉수 마찰도 하는데 우리 아이 감기 한 번도 안 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무한 생명인데 뭔가 하면 다 소독꼭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두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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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지금.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끼어 있어요. 태양은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은 태양을 하늘을 더럽히게 있는 거예요. 하늘 청소하려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있는 거지. 그걸 한다면 지금 나한테 와 있는 불행은 뭐예요? 담담하게 받아들고 어 그래 이 방법이 아닌가 보네 다른 게 가면 되는 거야. 항상 무한 공급이 항상 기뻐지니까 나한테 불행이 하더라 웃을 수 있잖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야. 끼리끼리끼리 모여오는 거야. 행복은 여기 있는 겁니다. 행복 자체가 나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내가 행복 자체가 내가 행복에 하지 않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구를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불행한 걸 보고 아,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원래 무한 생명이 아니라면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면 병이 걸리면 나는 기뻐해야지 돼. 병 걸리면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나요? 내가 병 덩어리라면 병 걸릴 수 있나요? 참 병 걸리면 더 나 기분이 좋아져야지 돼. 내가 완전한 건강이니까 병에 부딪혀서 짜증이 나니까 뭐야 병 걸리면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짜증이 나는 이유는 무한 부자니까 지금 가난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가난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할게요. 쌍둥이 엄마 빚 20억 잊었어. 이해하게 갑니다. 당신한테는 좀 잠깐 이야기했어요. 무한의 공급인 거야. 지금 빚이 짓는 거는 당신 두 부부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남편 저러면 안 되겠지 하는 거와 당신 자체도 뭔가 하면 너무 작게 받는 거다. 당신 안에 무한의 능력이 있고 무한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한의 힘이 있는 거야.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 남편이 위대한 거고요. 지금 빚이 져서 자기도 불안해 죽겠대. 애는 낳아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막 온대. 애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을 막 덜덜덜 뽑는데 이 사람한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기만 한다면 무한저렇게 길이 열릴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빚이 져서 나쁘다는 거는 뭔가 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당신이 무한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오히려 그게 당신이 준비가 안 되면 큰 돈이 가면 칼날같이 당신을 더 위에 저그 힘들게 하니까 지킬 정도의 그 역량이 된다면 돈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믿어. 그러고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빚쟁이들 다 불러모읍니다. 대단하죠. 도망갈 때도 남편 아무거나 집에 있으니까 남편 옆에 앉아있고 이 사람이 배불러가지고 제가 살면서 갚아주겠습니다. 내 이 아이를 걸고 당신한테는 맹세합니다. 갚아주겠습니다. 딱 나가는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또 배도 불렀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이미 있는 걸 알고 나만 보고 성장한다고 온다는 걸 아니까 당당해지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돈이 20억이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직장 다니면서 사회 같은 이런 걸 좀 봤었어요. 건축인데 여자들 건축인데 다니면서 사회를 보고 있으면 집에 멍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하나 하면 아 이것도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이야기가 하나 하면 그 집에 놀고 있으니까 그 자기 그 후배의 돌잔치 와서 사회를 좀 봐달라 하더래. 아 그 이걸 할 수 있겠다 싶었대. 그래서 남들 돌잔치 하는 거 사회에 보니까 뭐요 돌제비 한다고 뭐 실 잡고 뭐 뭡니까 뭐 돈 잡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신화를 찾는 게 한 40분을 원동문 옷을 입고 난리를 지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는 내
애 놓고 이제 저 저지 이렇게 불었을 때 그 딩딩딩딩 매매고 애는 자 지금 유모차에 자기 이제 엄마 끌고 오라 하고 가가지고 40분 동안 호텔 가서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 옆에 있는 행사장 뭐 칩수는 이런 게 다 그것만 구경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했던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그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개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돌잔치 문화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 제자들만 200명이 전국에 움직여요. 비타카스입니다. 유명 스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면 있지 않았을까요? 내면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 동네에 그 민경수 씨 지금 70이 넘었어요. 개성 부자단이요. 개성에서 우리나라로 유치원을 다닐 정도니까 배 타고 대단하죠. 옛날에 숙명여대 국어 국문학과 나왔습니다. 시인의 국어 선생했어요. 근데 남편은 뭐를 했나 하면 저희 동네 살아요. 남편은 군수였었어요. 근데 남편 일찍 죽었어. 죽고 난 뒤에 그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그 병수가 병이 걸려서 이제 그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정도 됐는데 우리 같으면 남편도 죽고 병수발을 해도 받아낸다면 정말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자기 할아버지 옛날 부산은 다릅니다. 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 아버지 엄마나 할아버지 했던 소리가 부모님이 아프면 정말로 모든 거 다 해라. 입속에 혀같이 해라. 정말로 모든 거 다 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도 휴직계 내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모 그 자기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보셨다며. 나중에는 이런데 막 흐니까 대소변 흐니까 혀로 핫한 걸 정도로 그저께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정성으로 생명에 좋아하니까. 어차피 어쩔 수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밥 먹고 사니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테레비로 이렇게 보는데 늘상 보는 그 시어머니 눕혀놓고 늘상 보는 테레비인데 거기서 보니까 그거 뭡니까 그 써댄 그릇 대리점 모집이 나오더래. 우리 한참 그 양은 그릇에서 뭡니까 양은 그릇에서 녹그릇에서 사기 그릇에서 써댄 그릇 넘어간 무렵에 그걸 보니까 저건 할 것 같더래. 가가지고 덜컥 몇백만 원을 대리점 계약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를 계속 자기는 직업정서로 모시기만 했 불티나게 팔리더랍니다. 우리 써댄 거를 집집마다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막 들어갔잖아요. 지금 부평에 부평에 뭡니까 그게 그 옛날에 그 양계장 많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한 달에 양옥 두 채 살 정도 벌이 벌리더랍니다. 하늘이 무너진 절만큼 하늘이 공공나무가 돈이 쏟아지더래. 그러고 나면 또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연안부두 쪽에 그 한 사람이 또 대리집 밑에 그 뭡니까 또 받아서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총판인가 총판으로 밑에서 하는데 분소. 그 물건을 갖다 줬는데 그 집에 잘 안 팔려가지고 갖다 줬는데 빚이 좀 있어가지고 돈이 그때 2천인가 1천인가 돈으로 도저히 뭐 못 갚겠다고 민커담요 판권이 있는데 민커담요 판권을 가져가라고 민커담요를 가져가라고 사정을 하더래. 그 돈 대신에 민크남조 판권을 하고 대리점 끊하고 민크남조를 갖다가 받아놨는데 집집마다 민크남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로 돈이 막 한정없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딸마둘이거든요. 유학 다 보냈죠. 저번에 저 어디야 저 치과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저번에 치과 의사 저 개업한다니까 강남에 빌딩 사주고 딸이 아들 없으면 그 집에 가지고 살거든 이사가가지고 이거 못나는 거예요. 내가 섭리잖아요. 섭리 만들어주는 섭리 다시 이야기하면 자 이것이 자 이제 조금 하고 마칩니다. 이거는 우리는 무한 공급의 섭리에 따라 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세상인 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빅뱅 이전에 요거를 실제라고 이야기하겠죠. 실제 요거는 드러났죠. 요거는 뭔가하면 현상 상이 현했죠. 우리 필린 디벨로프먼트 현상 속에 있었잖아요. 요거는 뭔가 하면 실상세계예요. 요거는 현상세계. 맞나요? 요거는 뭔가 하면 표현이죠. 표현. 표현의 세상이지. 내 몸도 내 생각대로 시시각각 표현되었죠. 그 집안에 형제가 닮는 거는 뭐야? 아버지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닮는 거야. 유전이 되는 것도 뭐요? 할아버지, 나, 내 애들이 유전이 되는 건 뭐야? 음식 똑같지, 먹는 것 똑같지, 생활 습관 똑같지 하니까 유전이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닮고 형제가 닮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비슷하니까, 뭐요? 형태도 닮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있는 것이 표현된 세계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실제가 표현된 생애. 요것이 뭔가 우리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입니다.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근데 인간의 본질이 이걸 했죠. 여기 뭐예요? 완전하고 무한하고 원만하다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말로 만들었다 하지 않던가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던가요? 맞나요? 이것이 뭐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서 만들어진다. 표현의 세상이다. 딱딱한 물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상을 해야지 하는 게 책상이 이렇게 된 거야. 태우해지 하면 태우 없어지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자, 보면 집을 똑같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집은 사람이 살아. 한 집은 민집이야. 그러면 사람 사는 집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일찍 부서져야 되겠지. 근데 어떤 게 더 오래가요? 사는 집. 사는 집이 오래가지. 차를 두 개 똑같이 하고 선생님 하나 드리고 하나 차가 그냥 씌워놨어. 그 타고 다니는 차가 더 부서져야지 되잖아. 근데 실제로 어느 게 더 빨리 부서져요? 새하는 게 부서진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반신불수에서 의식이 없을 때 아니면 약간의 그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 얼굴 생긴 게 다 비슷해지지 않던가요? 네. 왜 그래요? 생각이 빠지니까 그래요. 물질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내 뭔가 모든 게 무엇인가 뭔가 이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비의 세계입니다. 비. 존재의 세계. 그래서 Who am I? I am 하는 거예요. M.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M. 존재하다는 겁니다. 존재. 어떻게 존재할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실존입니다. 실존. 실존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철학. 이데아의 세계. 이해가시나요? 요것이 뭔가 하면 요것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1의 마음이요. 부처의 세계, 신의 세계, 열의 세계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말씀이라는 제2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대로 통해서 어디로 간다? 제3의 마음이라는 현상세계가 되어 있어.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려고 지금 불행해요. 뭐해요? 뭐해요? 이것이 좋게도 표현되고 나쁘게도 표현되겠죠. 자, 여기에 그 우리가 영화를 보고 테레비를 틀면 요새 그 뭡니까 뭐 요새 영화 그 TV 재밌는 게 뭐가 있지? 뭐 배우 누구 있어? 뭐 박보람인가 뭐 하여튼 뭐 멋있는 친구 있다 합시다. TV에서 막 있어. 근데 TV 크기가 각각이 다 다르지. 그렇다고 걔가 그 내가 스튜디오에 있는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다르지는 않죠. 그 사람이 악역대하고 기쁜 역도 하죠. 이런 것처럼 실존이 그 상황에 맞게 표현되는 걸 우리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행복해지려고 이걸 계속 닦아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제가 영사마음을 비추면 이 영사마음에 전쟁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물난리가 나고 해서 이걸 불행하다고 이걸 막 지워. 없어져야 없어져요. 물을 바꿔야 돼. 원판을 바꿔야 되지. 원판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불행도 표현했고 실존도 표현했다. 근데 불행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라고 알면 뭐예요? 행복이 바로 질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즉각 행복해지는 거예요. 즉각 깨달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장자부라 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울고불고하고 손가락 태우고 웃기지 말아 하세요. 그렇게 뭔 깨달은 건데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설사 손가락 태워서 깨달음 얻었다 해도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손가락 태울까요? 안 되는 거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태워서 나는 정말 깨달았어. 야, 이 방법으로 다 태울까요? 아니죠. 지금 있는 채로 나는 행복으로 바로 초임이 되는 거야. 이미 행복한 거니까. 이것이 모든 생사 오락을 없애는 뭐요? 인류 해방입니다. 인간의 해방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바꾸면 돼. 그래서 뭐 끊임없이 감사. 감사합니다. 왠가 이게 감사 철학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뭘로 잡아야 되나 하면 종축으로 잡습니다. 인간은 신이다. 내가 그것이다. I am 대신입니다. 내가 신이다까지도 안 돼. 신이다 하면 또 이상하게 내가 생각할 신이 다 달라져. 나는 존재해 그냥. 뭘로 존재? 완전하고 원만하고 위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실시간적 변하게 만들고 순간순간순간 변하게 만들고 순간순간 모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인 거예요.
모든 인류에 내가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뭐요? 75분의 1이었지. 지금은 나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75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얼마나 달라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온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내가 감사하고 온 우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요? 실상 연화장의 세계, 금강경의 세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나 감당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알려고 뭐요? 기도하고 새벽까지 하고 방언을 하고 날리고 설치기고. 당신 행복해요? 아니지. 행복 겁나게도 못 가지. 이거 해줬어, 저거 해줬어, 이거 해줬는데 되고 나면 이게 또 아닌가 하면 저게 아닌가 하면 이렇게 갑니다. 난 존재하면 돼. 아닙니다. 아, 내가 위대했구나. 불행은 없었구나. 불행은 뭐야? 나의 삶을 보세요. 너의 생각을 바르게 가서 신호였구나. 알아차린다면 즉각 행복해지죠. 바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은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군가의 깨달음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이게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이죠. 해탈이에요. 지금 바로 해탈입니다. 여기 행복의 본질이에요. 이게 행복의 본질이 있을까요? 소통, 자신과의 소통이요. 지금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안 했죠. 선생님 오늘 집에 가시면 요래 껴안고 자기 전에 황순암 자기로 이렇게 나직이 불러보세요. 속이지 말고 자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눈물이 조금 납니다. 자신 인정 한번 해봤어요? 남만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너희가 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남만 봤지? 이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위대했구나.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 바로 나였구나. 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이제 기다리기 전에 가야 됩니다. 8시 37분. 아, 조금만 나가면 괜찮겠네요. 9시 되겠네. 괜찮지 않나요? 어때요? 아니, 9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철학이 되든, 뭐, 심리가 되든, 뭐, 치유 상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했던 3강, 4강만 들으면 모든 게 상담 다 가능하다. 다 끝나는 이렇게 됩니다. 우주가 빅뱅을 해서 1초에 30만 키로로 갑니다. 지금 그러면 몇만 년이 되었죠? 30만 키로로 가. 그러면 내가 지금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간다고 지금 내가 출발해도 끝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생각은 못 가죠. 30만 키로, 나도 30만 키로니까 뭐 우주가 그만큼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가 30만 키로로 지금 수억 년을 컸으니까 얼마나 더 커? 무한대잖아요. 근데 인간은 뭘 생각해? 우주가 커간다면 커갈 수 있는 거 우주 밖도 뭐가 있겠네? 생각해요, 안 해? 그걸 얼마나 믿어? 우주보다 더 무한대잖아, 지금. 생각의 속도. 즉각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야.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이 이루어졌는지 못 믿지. 내가 영화를 한 판 찍으면 영화는 다 끝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우리 이것만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이미 행복해 행복해 나는 아니야 하는 게 그것만 보니까 그런 거야.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걸 뭔가 우리 교육을 너무 잘못 받은 거야. 물질 인간이야. 정자 남자가 만나야 되는 줄 알아. 정자 남자도 뭐 분자 구조로만 묶잖아요. 지금 이걸 밝히는 건가 하면 제가 세 번째 시간 이야기예요. 마기론, 해기론, 끈이론, 물리학이 들어갑니다. 노자철학. 제가 이제 도철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도 의문스럽다 이야기하죠. 제가 물리학이, 최첨단 물리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오늘 온라인에 오지 말았어요. 그 동양철학 박사, 주역 가지고 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물리학, 차세대 우리나라 전 세계 물리학의 끝점에 가는 지금 책을 집필하는 중이에요. 저와 같이 가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왜 새끼를 물어. 제가 답을 해줬잖아요. 시간과 공간. 물리학의 끝에 있는 왜 시간이 생기고 왜 공간이 생기고. 이걸 제가 다, 요거를 알면 모든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책을 봐도 다 이해가.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란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 인간이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위대한 것이 저 인간이다. 요걸 중심에 잡아야 돼. 시신으로 삼아야지 돼. 요거를 변하면 이걸 양보하면 안 돼. 나는 위대하다. 나는 무한하다. 무한한 존재, 무한한 실상, 무한지혜, 무한사랑, 무한조화, 무한하니 무한한 공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타난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필요할 때 뺏어고 필요 없으면 들어간다. 이거 법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현상세계에 어떻게 말로 만들어낼래? 어제 글립 했을 때 했죠? 했는 것처럼 뭐야? 천둑새 이야기만 하라 했죠? 천둑새가 뭐라 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뭐예요? 요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성경이나 팔만대장경이나 모든 경전 중에 딱 하나가 뭔가 하면 너도 아니면 모든 인간은 뭐다? 신이다, 부처다,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가르쳐줘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지금 신이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해도 우리가 하면 아 하나님을 우리 불경제지 이러는 거지. 괜히 부처가 법당에 가면 이렇게 사단 이렇게 가야 되고 내가 재수있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단식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지 돼요, 윗바상을 해야 돼요, 온갖 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이게 부처님이 하, 너도 부처야, 나한테 다 있어요. 너도 하나님이야, 나한테 다 있어요. 내가 신의 자식이야, 다 라고 해도 모두 인력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딱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라고, 신과 같은 말이 뭐라 했죠? 헌신 봉사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남에게 좋게 해라. 남이 나를 죽인다 해도 예, 알았습니다. 예. 집할까 해도 예, 알았습니다. 무조건 헌신 봉사야. 헌신이 의가 아닌가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 성비에 예하는 거지. 근데 헌신 봉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받을 사람이 잘 없잖아. 최고의 봉사는 뭐예요? 그래서 웃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활력 웃으라 했잖아. 헌신 봉사하고 표현이, 말은 이건 행태지만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라 했어요? 이거잖아요. 감사가 지나고 흔입하고 똑같은 거야. 그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정말로 이분들이 마음이 넓고 자비심이 가득 찬 거야. 그렇게 알려줘도 우리는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우리는 믿을게요. 당신 시킨 대로 할게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아이고 너무 새끼들아. 그래 알았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구만. 뭘로 살아라? 감사함이 살아라.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처럼.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것만 봤습니다. 그 사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당구 큐대를 때린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아, 이 사람이 나보고 미쳤습니까? 내가 집 나가서 이렇게 애들 있고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내 온몸이 안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남편의 감사가 아니지. 섭리에 감사하는 거지. 섭리. 이거는 법칙이죠. 있는 것이 말로 마음으로 표현된다. 이건 법칙이잖아. 맞죠? 어디에 감사하는 거야? 남편의 감사가 아니라 겉모습은 남편이지만 어디에 감사해요? 섭리. 법칙에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속을 썩여. 내가 뭐를 속을 썩여. 직장 상사를 썩여. 거기 감사하세요. 그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때려치우고 말지. 아니라 중심 원리인 섭리. 원리에 감사시키는 거지. 대상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꼭 잡고 있는 거지. 똑같은 상사인데도 다른 사람은 그걸 좋게 보잖아. 근데 똑같은 나는 저걸 나쁘게 보는 거잖아. 일을 꼼꼼하게 나 막 시키는 사람을,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서 그럴까 미워해서 그럴까? 사랑해서 키워내려고 하는데 나한테만 시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야 나한테도 저렇게 인정해줬으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섭리에 감사한다면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늘부터 뭐요? 섭리에 감사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 안 생겨? 바로 생깁니다. 즉각 행복이 이미 있는 거니까. 눈 뜨는 작업인 것 뿐인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서 갈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걸로 뭘로 간다? 섭리에 감사하고 인정한다면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신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르네. 너무나 쉽습니다. 요게 깨달음이에요. 이외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뭐 명상해서 깨달음을 갈까요? 뭐 해서 갈까요? 웃기지 마라 하세요. 계속 사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6만 가면 명상해서 대리대리야. 정말 명상해서 간다는 거는 기화를 갈아서 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명상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세계적에 나 있는 모든 명상의 끝에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빠른 방법이 뭔가 하면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부터 정말 하나 사가지고요. 쓰셔야지. 아니면 이거 젊으신 분에게 이거 다운받아서 쓰세요. 정말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왜 교육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어. 생명사랑 운동본부는 뭔가 하면 우리 행복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오로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질 때까지 저는 일을 하는 경우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당신한테 위대한 게 있어요. 당신한테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자고 같이 해서 뭔가 하면 정말 동네 작은 유공이 나와야 되고요. 이웃집에 정말로 동네 어른이 나와야지 돼. 우리 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재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섭리에 감사하고 작은 원리대로 법칙대로 살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게 술술 풀리더라. 그럼 옆집 사람이 어 저건 나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교황 왔을 때 그 노인네 보려고 우리 울고불고 했잖아요. 끝까지 갈거 벌써 우리가 어른 돼가지고 내가 가면 나 붙잡고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렵나요? 여기에다가 아 나한테 이미 다 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돌리면 뭐 해야지 돼? 오로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또 오늘 어디 가려고 해 뭐 놀러 가려는데 뭐 마음도 지금 남편이 가지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가려고 해 가고 싶으면 좀 이따가 또 여보나 갈게 하면 돼요. 근데 세 번 정도 하면 지는 가면 성질 빡 내잖아요. 그럼 지 손해지. 그리고 웃으면서 한 5분 있다가 여보 또 갈게요 하면 가지마 하면 와 있다가 또 웃으면서 여보 또 갈게 하면 돼. 가라 갈 때까지. 만약에 민코코트 1000만원짜리 사돈다 칩시다. 한 500만원짜리 하면 그거 뭐 입지도 안 할 걸 그거 사가 뭐 하라고 사지마 하면 한 두 번 세 번 했다가 내가 이 집에 와서 노력했는 게 얼마인데 500만원짜리도 마음대로 못 살아. 지는 막 저질랑이 돈이 얼만데. 더러워 옳지 바로 나오지. 내가 씨 이거 안 입고 말겠다. 누구 손해야? 네. 내 손해지. 사고 싶으면 웃으면서 여보 나 사주세요. 사지마. 뭐 알았어. 좀 있다가 5분 있다가 웃으면서 여보 또 살게요. 사줘. 뭐 알았어. 살 때까지 한 건데. 열받 찍는 거야 그냥. 아니 찍는 게 아니고 웃음이니까 통하게 돼 있거든. 웃으면서. 내가 더러워서는 뭐야. 벌써 내 불편심에 가렸지. 실토를 보자니까. 그러고 사지마 하면 사고 싶으면 사면 돼. 사와서 여보나 샀어요. 오늘 동창회 갔다 왔어요. 1박 2일 갔다 왔어요 하면 당연히 성질 내겠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성질을 벌렁 내면 미안하면 하면 돼요. 네. 그 샀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럼 앞에서 미안하면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간다고 시카면 또 놀리잖아. 성리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요. 가지마 하면 얘가 웃으면서 갈 때까지 가라 하든지 그럼 가면 돼. 가서 실컷 놀다가 성질 당연히 성질 내지. 근데 우리 성질을 보면 야 우리 집 종자는 고약하다 그 한 분 갖는 걸 저렇게 해야 돼 계속 떠올리지 더 나빠지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살다 말입니다. 나만 그래 살아도 돼.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지금 뒷감신세요. 힘 써봐야 뭔 힘을 쓰겠어. 내 자식 새끼도 나를 비워서 그대로 산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탈출구 없는 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지금 젊은 친구들 7% 나오죠? 희망이 없잖아. 그 누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승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덤비지 말고 갔다 왔으면 다 뭐라면 남편이 갔다 왔다고 뭐라 하자 500만 샀다고 뭐라면 미안합니다. 할 때마다 미안하면 세 번만 해보세요. 끝나! 맞아. 이렇게 쉬운 거를. 남편은 술만 먹고 정말 술만 먹고 정말 안 돼. 제가 뭘 가르쳐줘요? 남편이 외로운가 봐요. 힘든가 봐요. 그럼 남편 술을 제일 좋아해. 술이 제일 좋잖아. 좋으니까 먹을 거 아니야. 싫다고 높게 남편 술 먹는다고 직장 못 땡긴다고 할까? 지가 못 봐서 그럴까? 지 남편 술 먹어서 속 아파서 병원 갈까 봐 그럴까? 지가 못 봐서 그럴까? 자기가 못 봐서 그렇죠. 진짜로 남편 걱정한다면 그래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편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다. 외로움을 떠나가지고 그럼 보약이라고 생각을 해라. 남편이 술 먹고 왔으면 내가 안 챙겨줘도 자기가 챙겨 먹었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챙겨줘도 잘 보약 챙기고 오셨네요. 그럼 나 하루 빠져가 먹고 왔어. 아이고 여보 보약 빠트렸네요. 보약 드세요. 항상 챙겨주면 되지.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남편이 행복할까? 내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 근데 왜 우리 바보같이 사느냐고. 이 승리를 왜 안 보느냐고. 아니 근데 그러면 분별심을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뭐가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걸 시킨다. 분별심을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계속 분별인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는 맞다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올 건데 잘 보세요. 온전히 내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요. 자, 내가 직장에 일을 하면 바로 직장 상사가 여기 너 이걸 해 서류를 꾸며 아니면 이제 쉽게 이야기합시다. 나무를 여기 심으라고 이야기했어. 나무를. 근데 사장이 와가지고 보고 야 뭐 거기 심자고 옆에 심어. 이런 경우 많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바로 직장 직급 상사가 이걸 하라 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시켜. 이러고 싶은 딴 거야. 이렇게 되면 바로 뭐라고 해. 저들이 일을 잘 시키지. 이 식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직장 상사 줄을 설까? 여기 줄을 설까?
이거 언제리 내가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돼. 안 되잖아. 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무를 옮기 심었어.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옮기 심었어? 부장님이 이거 옮기 심으러 가던데요. 부장 핑계 대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지. 아닌 거지. 분별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어느 편을 들까 내 머리 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나 편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안 할 수,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내가 셋째 시간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분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영화 정말 분별심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요. 그래서 내가 하면 순 섭리, 이미 있는 섭리에 순종했을 때 바로 나온다. 그럼 지금의 변부력은 뭐예요? 내가 섭리에 온전히 서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가기 우리가 어려워. 그러면 딱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감사를 해주네. 그리고 내 얼굴에 뭐가 떠나면 안 돼? 웃음이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요걸 세 가지가 안 돼. 너무 숙제예요. 그만 하셔야 돼. 저하고 8주 교육할 동안에 끊임없이 감사한 것을 적든지 감사합니다를 적든지 그냥 감사하면 적든지 틈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시든지 화안이라고 합니다. 화난 얼굴. 화난 얼굴. 보면 하늘 안녕하세요. 저 항상 웃잖아요. 저도 저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죽을 만큼 망해가지고 막 때끓여 설 정도로 갔었었는데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만. 남편 얘기들어 아 그래 직장 상사 그러면 아 뭐 힘드신가 봐요 참 애쓰시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해만. 그러고 막 힘들어하면 너한테 막 짜증을 내. 아니야 너한테 좋은 것이 나오려고 그런 거야. 남편이 짜증을 낸 건 안 돼. 아니요 당신한테 좋은 것이 나오려고 해. 인간은 무한 좋은 것 빠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막 안 좋은 게 터져. 일이 푹 터져 나온 거는 그대로 지속될까 없어질까? 없어지죠. 그 나쁜 일이 생겨서 그럼 지속될까 없어질까? 없어지죠. 그러면 뭐야? 행복으로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물기를 계속 일으키는 거야.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너무 간단한 거야. 아 에어 뭐 여기까지 어디 가야 돼? 찬타까지 가야지.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너 돈을 10원을 벌어오더라 100원을 벌어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니까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만 전하고 숙제하시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왜 이미 행복이니까. 찾아가는 방편이 요거예요. 아, 찬탄은 제가 잠깐 화암 에어 찬탄. 네, 찬탄 축복 축복해줍니다. 찬탄. 아 당신 어떻게 생각했어요? 밥을 하나 먹어도 마누라 밥을 안 되잖아. 식당 가서 연습해보세요. 그 우리 음식 그 모자를 시킬 때 아 김치 정말 맛있네요. 우리랑 맨날 그냥 그 비웃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럼 또 정말 맛있네. 그럼 그 사람이 내 얼굴만 쳐다봐. 뼈 좀만 갖다 주려고. 그래서 조금만 해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게 마음에 싫어서 하면은 얼굴에 아닌데 가식 있으면 얼굴 표가 나거든. 사람 느끼잖아요. 가식이 있는지. 그렇겠죠. 느낌이 오겠지. 네, 진짜로 고마워서 하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닌 걸 기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날지가. 네. 그래도 연습하면. 진짜 회장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연습하면. 제가 연습하면.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제가 5년 공부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계속 이거.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그 추석에만 빠졌고요. 저하고 둘이 했을 때도 있어요. 둘이 한다고요? 저는 혼자서도 이야기해요. 혼자 앉아놓고 가기를 하고 떠들고 이야기를 항상 이래요. 끊임없이 이제. 야, 오늘은 첫 강의 좀 장시간 길었는데 이 깨달음의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이게 이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그래 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요것을 내 생활로 옮겨놓는 게 중요해. 있으면 뭐 하느냐고. 옮겨놓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뭘 해야 돼?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은 표정도 말이에요. 생각도 말이에요. 마음도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밝게 웃자. 틈만 하고 웃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서 축복 찬탄을 하자. 전철을 타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막 힘들었다고 했죠. 마음속으로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당신도 오늘도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합니다. 혼자라도 힘들어 있는 사람 보고 야 괜찮아. 뭐 혼자 뭐요? 축복을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행복해서요? 내가 일로 가는다. 이 파동은 온 우주에 안 벗어나요. 아무리 사람을 죽이 극악무도한 그 살인자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 있겠죠. 내가 감사한 마음을 내면 그 사람 파동이 동조해서 나한테 몰려올까 일시에 몰려올까 이거까지 변한 투자가 없는 게 100%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훌륭한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제 확인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그건 한 시간 반 동안 더 들었는데 뭐 괜찮지 않나요? 네, 정말 그 오늘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예, 예, 그 하셔도 되니 그 그런 거 하시면 선생님 개구 저자 뭐 그 제가 하는데 전화번호 좀 개구 뭐 개구 저거 하는데 있잖아요. 뭐 네. 그 선생님 그 하시던 사무실 저자 뭐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 광명에 대구는 없어요. 제 대구에 있다 제 분소 예 어 대구 없어요. 대구 없어요. 네, 없어요. 대구 하는 사람 누구지? 아, 대구 지부장 있는데 아직 그 강의만 하러 다니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해요. 일본 부자를 강의만 하러 다녀. 아,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들 배워서 대구 와서 하세요. 저하고 8주 대구 나요. 내려가려고. 아, 대구 가면 대구 지부장. 대구 하면 또 다른데 제 우리 스승님들 모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배웠던 데가 있어요. 예, 질문. 아, 이제 그 흥축은 감사하고 뭐 하나 이렇게. 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안으로 나와도 연습하고 하다 보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종축은 내가 무한 생명, 무한 뭐 그거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친구가 이제 교회에 가자고 해서 물론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지만 이제 뭐 한 달 정도 가보면 이분들은 막 이렇게 진짜 울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난 이 믿음 같은 게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축이 제대로 잡히려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그런 믿음 갖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명상을 하고 체험을 물면 느끼고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크게 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있다고 인정하고 아 있구나만 알면 돼.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시기야 근데 불행을 느끼는 거는 행복하니까 불행을 느낀다. 수긍은 하는데 수긍만 하면 돼. 있구나. 없는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있구나. 있으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불행은 없다. 병 불행은 없다. 가난도 없다. 요걸 아셔야지. 죄도 없다. 병 불행 가난 죄가 있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인류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죄의식이요. 죄의식의 수반되는 공포심 때문에 세상이 안 행복해져. 내 인생도 꽃이 안 펴. 그래서 이거는 인류 해방이에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불행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악도 없는 거야. 오로지 있는 거는 좋은 것만 있다. 근데 지금 제 그런 게 보이는 거는 뭔가 하면 좋은 것이 덜 나타난 상태인 것 뿐인 거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내가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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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바쁘신.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여간 깨달으신 분이 있다. 그 깨달으신 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횡축, 종축을 그냥 수긍하고 아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저번에도 한번 그때 어저께도 제가 잠깐 제가 보기에는 차이 없어요. 다 깨닫고 있어요. 다 깨닫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뭔가 그분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진짜 이게 뭔가 뭐 오도성 뭐 이런 게 나올 뭐가 있잖아요. 진짜 뭔가 알았다. 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오도성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도성. 오도성까지 하시나요? 아니 뭐 쉬워요. 우리나라 그 동화 이대 교조가 최재우죠. 최재우. 최시영 최조 시천주. 1대는 시천주예요. 하나님을 네 안에 받고 살아라. 그 다음에 이대 교조가 최시영 선생님이 인내천으로 갑니다. 네가 하늘이다라고 가요. 자, 이 사람이 그때 우리나라 70%가 다 동학이었으니까 즉 우리 왕보다 더 세력이 셌습니다. 다 믿었으니까. 바티칸 교황 정도 되는 사람이요. 철학적으로도 완전히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동학도 한번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할 게 정말 많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황 정도 되면 연초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도성이나 그 말로 해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려 하니까 자기가 말로는 인내, 내가 하느라는 걸 알았는데 깨닫지를 못했는 거야. 오도성을 근사하게 던져야 되는데 도대체 오도성을 근사하게 던질 게 없는 거야. 책에 다 있잖아 좋은 말들은. 그래서 용담거리고 폭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거창한 말을 하고 오도성하고 깨달아야 말 한마디 던져야 이 중생들이 깨어날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바위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나 하면 그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찬물에 빨리 뛰다가 하면 몸이 상하네 이 소리를 하네 해요. 그 번뜩 깨보니까 이게 꿈치고 꿈 계시 몸이잖아요. 대개 보면
찬물에 뛰어가서 우리 찬물에 뛰어가면 감기 걸리네. 찬바람 쏘이면 감기 걸리. 이게 뭔 깨달음의 소리요? 깨달음 소리 될 수가 없잖아. 그거 참 이상하다 싶어서 꿈인지 생신지 이것이 도대체 뭐야 싶어서 물에 붕붕 뛰어들었어요. 물에 뭐 좀 푹 뛰어들었단 말이야, 잠길려고. 근데 옆에 그 나무꾼 지게꾼 지고 가던 할아버지가, 어이 젊은이 찬물에 빨리 뛰어가면 감기 걸린단 말이야.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아 이게 하늘이구나.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큰 절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늘이었습니다. 이거 지게꾼이 미쳤나면 가는 거야. 이게 있는 절이야. 오도성은 따로 있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 웃어야 돼. 지금 나도 웃어야 돼. 아직 경지가. 이거 하나 들고 말로 오도성 웃기지 마라 하세요. 뭐가 오도성이야 그게.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오도성이야. 큰 손이 뭐라 이야기해요?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나 하시게. 우리 어머니, 야야 밥 먹으면 밥그릇 갖다 치아라. 이게 오도성이지. 우리 어머니 밥 먹으라서 야 차 한 잔 줄까? 차나 한 잔 하시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뭔가 근원하던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도성 하는 사람 지금 나한테 오라하세요. 제대로 깨달았는지. 웃기지 마라 하세요. 다가 깨닫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깨달음이야. 뭔 거기서 깨달음이 어디에 있어? 말이 안 돼. 깨달음은 뭔가를 형상화 지어놓고 뭔가를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큰 스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니까 큰 스님이 옷깃을 딱 하고 딱 앉으면서 정말